아시아의 용인 중국과 대자연의 호주,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용인 중국과 오세아니아의 맹주 호주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텐데요. 호주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관계되어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오세아니아에 있다 보니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 영국과 함께해야 해서 정치적으로는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과연 아시아의 용인 중국과 자유를 수호하는 호주의 군사력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중국 14억 2,500만 명, 호주 2,643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중국 7억 6,300만 명, 호주 1,111만 명. 석유 생산량 중국 1당 417만 5천 배럴, 호주 1당 44만 5천 배럴. 석유 소비량 중국 1당 1,401만 배럴, 호주 1당 117만 5천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 중국 1,793억 세제곱미터, 호주 1,421억 세제곱미터. 천연가스 소비량 중국 3,065억 세제곱미터, 호주 41억 9천만 세제곱미터. 화물선 중국 7,362척, 호주 587척. 항구 중국 22곳, 호주 29곳. 공항 중국 507곳, 호주 418곳. 2023년 기준 국내 총 생산 순위 중국 세계 2위, 호주 세계 14위. 국력은 인구수부터 규모까지 중국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호주는 세계 6위의 국토면적과 이를 바탕으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자원으로 인구 대비 국내 총생산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부국입니다. 중국이 2위라서 그렇지 호주는 한국 다음가는 14위이며 인구수가 한국 대비 절반이란 걸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순위를 두고 한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호주는 그만큼 경제 기반이 튼튼한데요. 호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시작했던 1910년대부터 제조업 쇠퇴가 시작한 1980년대까지는 제조업이 전체 경제에서 광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중국발 원자재 수요 폭등과 세계 금융위기 이후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광업이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대만 같은 국가가 제조업의 강자로 올라서면서 국내 총생산에서 광업의 비중이 더 커졌는데요. 광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2009년 대침체에도 무려 2.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서 당시 호주인들은 대침체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1년 동안 7.8%나 오르는 등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억 단위로 사라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해서 사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두 국가 모두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호주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물으면서 무역 분쟁도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전력난을 겪자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허락한 거 보면 자원 앞에서는 국경도 이념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병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중국 203만 5천 명, 호주 5만 7,350명. 예비군 중국 51만 명, 호주 3만 2,050명. 병력 규모는 중국이 우세하지만 병력의 질은 호주가 우세한데요. 호주군은 전쟁사를 살펴봐도 참여하지 않은 전쟁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근현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전쟁에 참전한 강군입니다. 호주군 특수부대인 SASR은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와 맞먹는다고 평가되며 베트남전 당시에는 500:1의 교환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 병력이 5만 7천 명이라 오세아니아를 벗어나면 명함을 못 내미는데요. 호주군 전 병력이 10:1의 교환비를 기록해도 중국의 예비병력밖에 격파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상비군과 예비군을 제외하고도 7억 6천만이나 되는 전시가용 인구를 바탕으로 손쉽게 수백만 대군을 징집할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 인구가 적은 러시아조차 30만 명을 동원하는 걸 보면 중국의 진정한 힘은 동원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호주는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이 점은 호주에게 있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호주에 상륙시킬 수 없다면 종이호랑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중국을 상대로 방어전과 지연전만 펼쳐도 중국을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육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중국 5,000대, 호주 59대. 군용차 중국 17만 4,300대, 호주 16,162대.
자주포, 중국 3850문, 호주 미보유, 견인포, 중국 1434문, 호주 48문, 다연장 로켓포, 중국 3180문, 호주 미보유, 육상전력은 중국이 우세한데요. 먼저 주력전차는 중국이 99식을 호주가 M1 에이브럼스를 운용합니다. 에이브럼스의 주포는 120mm M256 활강포이고 99식의 주포는 GPT-98 125mm 활강포로 구경만 놓고 보면 99식이 5mm 더 큽니다. 하지만 에이브럼스의 주포는 독일 라인메탈의 주포를 면허 생산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명품이고 99식은 중국 자체 생산품인데요. 그래서인지 관통력과 사거리 모두 에이브럼스의 주포가 앞서며 미국으로부터 열화 우라늄탄까지 받을 수 있으면 공격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다만 호주군이 운용하는 에이브럼스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라 방어력에서는 99식과 비등합니다. 운동에너지탄을 기준으로 에이브럼스가 400mm, 99식이 425mm를 막아서 99식의 방어력이 살짝 높긴 합니다. 전차와 함께 기갑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갑차의 경우 호주는 복서 CRV 정찰 장갑차를, 중국은 공사식 보병 전투차를 운용하는데요. 복서의 무장은 30mm 기관포에 7.62mm 기관총이고 공사식의 무장은 100mm 포에 30mm 기관포라 공격력은 공사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복서는 복합장갑이지만 공사식은 용접장갑으로 방어력은 복서가 살짝 우세합니다. 복서는 전면 30mm 탄 전방이 14.5mm 탄을 방어해서 보병 전투차와 맞먹는 방어력을 지녔는데요. 하지만 복서는 기갑전에서 중요한 공격력이 평범해서 공사식을 상대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죠. 호주군도 기갑전력이 부족한 걸 알아서 한국으로부터 AS-21 레드백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드백을 도입하게 되면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공사식보다 우세합니다. 하지만 호주군은 기갑전력보다도 포병전력이 없다시피 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를,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무기가 호주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적어도 질적으로는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죠. 다음으로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중국 730척, 호주 43척, 항공모함 중국 3척, 호주 미보유, 헬기모함 중국 3척, 호주 2척, 구축함 중국 49척, 호주 3척, 호위함 중국 42척, 호주 8척, 초계함 중국 72척, 호주 미보유, 고속정 중국 150척, 호주 4척, 잠수함 중국 61척, 호주 6척, 기뢰 부설함과 소해정 중국 36척, 호주 4척. 해상전력은 중국이 우세한데요. 그래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는 호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호주는 스페인으로부터 도입한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에서 F-35B를 운용한다는 가능성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조선소의 부실한 건조 능력으로 캔버라급은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결국 헬기모함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현대 해군의 주력인 구축함은 호주가 호바트급 방공 구축함을, 중국이 055형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재배수량은 호바트급이 7,000톤, 055형이 13,000톤으로 2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속도는 호바트급이 28노트 이상, 055형이 30노트 이상으로 속도조차 055형이 살짝 우세한데요. 현대 해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미사일은 호바트급이 사거리 140km의 하푼을, 055형이 사거리 220에서 540km의 YJ-18을 탑재해 055형이 공격력까지 우세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055형의 악명높은 극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해 1500km 거리에서 호바트급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호주가 콜린스급을, 중국이 039 A형을 운용하는데요. 수중 배수량은 콜린스급이 3407톤, 039 A형이 3600톤으로 살짝 더 크고 무장은 콜린스급이 533mm 어뢰의 하푼 기뢰이며 039 A형이 533mm 어뢰의 YJ-8 3M542 클럽입니다. 사거리와 성능은 하푼이 더 뛰어나서 공격력은 콜린스급이 우세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원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호주가 약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중국 3304기, 호주 325기, 전투기 중국 1207기, 호주 84기, 공격기 중국 371기, 호주 미보유, 고정익 수송기 중국 289기, 호주 30기, 훈련기 중국 402기, 호주 101기, 특수 임무기 중국 112기, 호주 18기, 공중 급유기 중국 10기, 호주 7기, 헬기 중국 913기, 호주 77기, 공격 헬기
중국 281기, 호주 22기, 항공전력은 수적으로 중국이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비등한데요. 왜냐하면 호주는 미국과 친해서 F-35를 예순기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J-22 150기가량 있지만 엔진과 레이더 문제가 있는 데다가 스텔스 성능도 F-35보다 떨어지는 걸로 평가됩니다. 두 국가 모두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공권을 두고 공중전을 벌이면 어느 한쪽이 마구 세하기는 어려운데요. 게다가 호주는 특수임무기나 공중급유기 같은 지원기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서 중국의 항공전력이 호주 하늘을 제집처럼 날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에 호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경제동맹 어커스가 창설되었고 첫 단추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호주는 중국을 압박할 최전선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게 되면 호주의 군사력은 전보다 올라갈 텐데요.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만큼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쟁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시아의 용인 중국과 오세아니아의 맹주 호주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